캐리 트레이드란 금리가 낮은 국가의 돈을 차입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국가의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차입 통화가 유로화일 경우 유로 캐리 트레이드, 달러화일 경우 달러 캐리 트레이드, 그리고 엔화일 경우 엔 캐리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캐리 트레이드 투자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국 금리가 낮거나 통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거라는 전망을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의 대출 금리가 1%고 브라질의 예금 금리가 10%라고 가정합시다. 이 경우 많은 일본 사람들은 일본에서 대출을 받아 브라질에 투자하게 되죠. 브라질에 예금하면 1년에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환율까지 약세가 되면 와타나베 부인의 수익은 더 커지겠죠. 일본은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소위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기간 동안 제로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와타나베 부인의 자금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일본 엔화가 강세로 바뀌면서 회수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 와타나베 부인이 있었다면 미국에는 스미스 부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금융위기 이후 제로금리 정책과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했었죠. 하지만 2014년 이후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자 스미스 부인도 투자금을 회수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소피아 부인이 이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강의는 튜넷 또는 이페스코리아에서 유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의 베스트셀러, 지금 바로 만화로 보는 맹큐의 경제학 7권 세트를 만나보세요.